세트 뭐야?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네. 않아요. 앞에 화면에 우리도 보이고. 그러게 그렇죠. 좀 세트가 좀 슈퍼스타 잡지 않니? 슈퍼스타 같네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하는 거 뭡니까?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출연자도 방탄, 시청자도 방탄, 달방 TV입니다. 달방 TV. 달방 생방송이네. 안녕하세요. 안녕 방탄이들. 들리나? 운동을 사랑하는 남자, 운동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골프가 좋다, 김태형 유튜버. 안물 안궁 TV의 RM입니다. 진아.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BTS 정국입니다. 사실 요즘 너무 이 라이브 플랫폼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도 그쵸. 정말 많이 하고 그런 세대에 한번 발을 담가 봅시다 우리도 한번. 요새 모두가 너튜브 아닙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기 여섯 분은 여기서 시청을 하실 겁니다. 냉장고의 첫 번째 주자로 정국 제케! 제케 뭐하냐? 제케 뭐해? 출동합시다! 보시면 압니다. 와 이런 걸 해보네 또 달방에서. 야 준비 많이 하셨구나. 윤경 수박. 야 잠시만. 너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네. 얘를 조금 더 당기셔도 되고.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정국이? 정국 게스트 있어. 와 합방해 합방. 어 저분 그분 아니야? 크래프트 네, 뭐, 마리오 OST 네. 아 좀 유명인이시구나. 그러게요. BTS 정국이다. 빨리 시작해라 이러다 시청자 다 나가요. 야 셀카 올라왔는데? 뭐야 이거 뭐냐? 아 비추천해요. 얘 강퇴해라. 이거 돔따 되냐? 운영자 뭐하냐. 네 반갑습니다. BTS 정국입니다. 반가 반가 너무 아저씨 같냐? 야 반가 반가가 뭐냐 진짜 부끄럽다. 하이옴. 지금 멤버들이 보이는 거죠? 네 보여요. 이거 시청자 채팅 보이냐 얘? 정국 씨 네, 댓글 보이면 손 흔들어 주세요. 어 보입니다. 댓글 보입니다. 저기 서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겠다. 오늘은 요 근래에 드럼에 취미가 좀 생겨서. 어느 분께 배워보고자 이렇게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부기드럼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기드럼은 이제 채널명이고 아. 저는 드러머 박용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일단 스승님 먼저 맛보기로. 스승님 드럼을 먼저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좀 있어 보이는 스킬. 일단은 오 제케. 오 제케 나오네? 제케 제케 네 버터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제 버터 하기 전에 제 막간으로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어 뭐야 오 나도 주세요. 쿨타임 제 이름 박힌 시그니처 스틱. 아 감사합니다. 어 선물 받았습니다. 오 고수는 장비부터. 아우 묵직하구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저희 버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버터 같은 곡은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네. 곡의 뉘앙스가 엄청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와 멋있다. 드럼이 진짜 멋있는 그거야. 어, 엄청 섹시하지.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자,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와, 나 드럼 너무 멋있어. 나 드럼 너무 멋있어. 뭔가 조금 더 리드미컬한 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어렵겠다. 귀엽지? 네. 잘한다. 이거 뭐냐 이거. 그러게 너네 고수다. 신세대네. 이게 드럼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정국 씨 말 좀 해요. 구기드럼! 구기드럼과 구기드럼
드럼을 치는데 아 여기 사운드가 오늘 뭔가 공간이 뭔가 악기가 비는데 하면은 얘를 계속 밟아주면은 훨씬 더 채울 수가 있겠죠. 정국 씨 소통해 주세요. 정국아 소통 안 해? 정국아 얘를 약간 열고 댓글 좀 읽어줘. 그다음에 이제 네? 하이햇을 제 댓글 창 보다가 안 보는 게 너무 어이없어. 소통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요. 그냥 알아서 얘기하고 계세요. 정국 씨 진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네요. 방금 혹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한 것 중에 아 이게 좋다 이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세 번째 게 끌리긴 했는데 좀 더 리드미컬하게. 네. 아 얘는 오히려 조금 어려울까? 쉬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컴퓨터 다 빼고 드럼만 들여놨다는 소문이. 방송을 하세요. 오 하지 말고. 너의 뒤에 귀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리듬을 치면 이렇게 치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손목도 잘 쓰시고. 아유. 그다음에 이제 오 칭찬. 오, 인정받음. 2단계로는 킥을 스네어 칠 때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데? 곡에 좀 적응이 일단 돼야 돼. 야, 파워가 다른데? 정국 씨, 잘 좀 해봐요. 제가 킥을 잘 못해가지고. 어, 이거 밥 먹고 드럼만 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그러게. 킥은 저희 찰 때만 하는 건가요? 늘 저희 때리던 대로만 해주세요. 그냥 채팅 너무 웃기네요. 정국 씨 말 좀 해요. 말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 좀 읽어줘. 댓글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뭐 응원을 해주십시오. 응원. 부기드럼님 부르십니다. 어... 말씀하십시오. 태양아 부기드럼님이 말씀하래. 부기드럼님 저 혹시 슈퍼밴드 나오셨어요? 아 슈퍼밴드 나온 저는 제가 아닌 걸로. 아 정국이 되게 미안해. 죄송합니다. 나가라 김태형. 아, 그때는 머리도 길고 훨씬 더 통통한 저였기 때문에 제가 아닌 걸로. 맞잖아! 아 맞긴 하구나! 태형아 눈썰미 좋다잉? 아 부기드럼님 유머가! 저기 시끄러워져 시끄러워. 아 이거 어떻게 했어? 야 적절하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 번째로 할 거는 하이햇을 강약을 할 게 아니라 하이햇은 높은 모자인가요? 어렵다.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버터 끝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 노트에 맞춰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따로 와보세요. 네. 네 속도를 맞춰가지고 버터 이 정도 속도니까 하면 돼. 네. Yeah. 오늘도 가초 내 프리스타일 래핑 어 너무 세팅 저 MC 저기 MC 버터를 맞춰서 연습을 좀 해볼까요? 아 너무 좋죠. 리듬 버터 너무 기대해야 돼요. 오 좀 치네. 진짜 드럼 멋있다. 되게 멋있는 악기 같아. 드럼 아, 너무 멋있지. 그치. 스틱 말고 손으로 드럼 쳐주세요. 스틱 말고 손으로 드럼 쳐달라는데요? 돼요? 손으로 되나? 라이브 때 드럼 솔로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오. 우와. 와. 오. 레전드. 드럼의 신이 강림하셨다. 구기 드럼은 관심 없고. 구기 드럼만 관심?
우기 드럼님이 치시면 너는 앞에 나와서 춤추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아... 귀여워.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려라! 방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달방파이. 재밌다! 되게 잘했다! 확실히 교육이 되고 있어요. 아, 소통을 해야 되구나. 짝짝짝! 아, 여기 이 자리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누구예요? 다음 들어가세요.